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마 18번은 중개보수 파트입니다. 중개보수 실비라는 걸 공부합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 것은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식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서 A,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어요. B는 A한테 계약금을 줬죠. 이걸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준 거예요. 우리 그 민법에서 이렇게 나오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물어주면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누구 잘못이에요? 개공 잘못을 깨졌어요. A, B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깨진 거예요.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깨진 거죠. 보수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주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공들은 언제 보수를 받기를 원하냐? 계약서 쓸때 보수를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이후에 그 매매 계약이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깨지면 안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공들은 보수를 계약서 쓸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해달라고 법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2015년에 지급 시기가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지급 시기를 가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 가보면,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라, 일단.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러니까 개공들의 소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약정 없으면 잔급대로 하래가, 잔급대로. 그 대신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약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 할수 있다, 그럼 맞다고 해야 되고요. 약정이 없을 때는 계약의 체결 날이다, 그럼 틀리고요. 약정 없을 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다음에 이제 청구권의 소멸은 쉬워요. 청구권의 소멸은,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죠. 개공 잘못이니까. 이번엔 개공의 고의과실은 없고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 그럼 받을 수 있다. 이건 뭐 쉽습니다. 개공의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를 꼭 써줍니다. 꼭 써줍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계산이 되는데 일단 중개보수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여기 주택과 주택 외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이고, 일단 그 잠깐 PPT 화면을 좀 보시면 중개보수의 계산 공식은 당연히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래 금액의 요율 곱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요율을 공부하자는 거죠.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눈다고요. 주택과 주택 외로. 우리가 토지는 주택 외잖아요. 하지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는데, 자, 주택은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법 국토교통부령에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어라고 범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국토부령의 범위를 보는 건데, 국토부의 범위를 봤더니,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라? 각각 받아라, 각각. 여기다 쓰세요. 거기다 균분, 이러면 틀려요. 균분 X. 각각 받고, 일방으로부터 받는 한도, 한쪽에게 받는 한도가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0.9, 0.8,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균분에 맞는 게 아니고 쌍방 각각 받고 일방 여기 쌍방 이러면 틀려요. 여기 쌍방에서 한쪽에게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야. 매매계약 1000분의 9, 임대차 1000분의 8. 이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이렇게 정한단 말이야. 이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시도조례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자, 주택 외 주택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여기는 시도조례가 있다 없다. 없어서 시도조례 금시 X로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주택은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리듬이죠? 새를 제비 뭘로 나간다. 자,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위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 X. 그럼 주택 위로 갔더니 국토부령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이 2015년에 신설됐는데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0.9를 받았어요. 0.9%.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비가. 근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중요합니다. 85도 포함하는 거죠. 85 이하, 그다음에 부엌 있고 화장실, 목욕 다 갖췄으면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5까지, 임대차는 1000분의 4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4 이렇게 외웁니다. 시작. 오피스텔은 4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겁니다. 계산을. 오피스텔은 4. 나머지 85 초과. 85 초과입니다. 2억이 이하니까요. 86부터 상가나 토지나 임목이나 광업이나 공장 재단들은 전부 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율 정한다. 협의. 여기는 시도조례. 여긴 조례가 없으니까요. 숫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택은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내에서 뭘로? 시도조례로. 오피스텔은 4. 그 다음에 85 초과 상가 토지 입고한 건 무조건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율 정한다. 자, 이 페이지를 잘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외워놓으셔야 되고. 자, 당연히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 여기 주택, 주택의 중개보수, 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외우셔야 되고, 국토부령 갔더니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아라.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이 안에서 뭘로? 시도조례로 정한다. 밑에가 이제 시도조례입니다. 그러면 시도조례는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문제 풀때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보고 계산. 자, 매매기원 5천만 원 미만. 5천 미만은 5천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5천만 원일 때는 두 번째 칸인 거예요. 두 번째 칸. 5천 이상 2억 미만. 딱 2억일 때도 세 번째 칸인 거예요. 딱 6억일 때도 네 번째 칸인 것이고. 1000분의 9 이내에서 6, 5, 4, 5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고. 임대차도 5천 미만은 0.5, 5천 딱 5천일 때는 0.4, 딱 1억일 땐 0.3, 딱 3억일 땐 0.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일단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하는데 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매매에서 4,500부터 해 볼게요. 4,500. 4,500이면 곱하기 얼마? 0.6이죠. 0.6 여기. 이렇게 하면 5, 6, 30, 3 올리고 4, 6은 24, 27이잖아요. 27인데 정답은 얼마로 하셔야 한다? 25만 원이라고 답을 하셔야 된다. 왜? 한도액이 있잖아, 한도액. 왜 이거 한도액이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딱 5천 이상일 때는 0.5잖아, 0.5. 5천에 0.5가 25만 원이잖아, 25만 원. 그러니 이거를 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율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도 1억일 때는 0.5니까 그냥 50인 거예요. 근데 1억 8천. 1억 8천을 계산하면 곱하기 0.5죠. 이렇게 하면 5, 8은 40, 5, 1은 90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로 하셔야 한다? 80으로 하셔야 한다. 한도액이 이렇게 되니까요. 왜냐면 2억일 때가 0.4니까 80이잖아요. 그러니 그 위를 80보다 더 받지 마라. 그래서 이게 1억 6천부터 2억까지는 전부 다 80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구조죠. 이두 번째 칸을 시험에 잘 물어요. 요율표는 없지만은 보는 방법은 아셔야 한다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칸은 2억은 80,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이고요. 6억일 때 0.3으로 가니까 6억은 300이에요. 7억은 350, 8억은 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임대차도 5천 미만인데 예를 들어 4천이다. 전세 4천. 4천이 0.5니까 20이죠.
전세 5,000원이요. 여기 5,000 이상이니 5,000 1대 0.3니까 20이거든요. 이게 4,000에서 5,000까지는 다 얼마? 20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 두 번째 칸 시험이 잘 물어봐요. 8,000 0.4니까 32잖아요. 그래도 얼마? 30. 9,000도 30. 밑에 1억이 30이니까요. 30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계산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2억은 60,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 이런 식으로 돼요. 전세 5억도 보피가 200이나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조리 밑에 뭐라고 되냐면 9억 이상, 임대차 6억 이상일 때는 최고 요율까지 받아도 돼라고 써 있는 이건 조례에 써 있는 말이니까 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이건 실무적으로만 아시면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주택의 계산 문제는 이걸 보고 푼다. 그래서 보는 방법만 잘 아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주택 외에는 아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 X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 이거. 그리고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85 이하 이거 중요하고 85 이하 그다음에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은 당연히 있지. 설마 그게 없겠어요? 이게 있었다면 1000분의 5, 1000분의 4 외우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5, 5, 4 외우셔야 되고 오피스텔은 5, 5, 4 나머지 85초가 오피스텔, 상가나 토지나 입관공 이건 전부 다 쌍방 가까봤는데 1000분의 9 이내에서 이제 협의로 요율을 정하는 협의로 요율을 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죠. 주택의 매매 교환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죠. 시도조례가 되고 상가나 토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협의. 그러면 또 이번에는 주택인데 주택의 임대차 해봅시다. 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조례 이렇게 되는 거죠. 시도조례. 상가나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는 무조건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요. 요율을 잘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그 중개보수 계산 방법인데 당연히 이제 매매가는 매매 거래금액 요율을 곱하는 거고 주택일 때는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이다. 3억이면 주택일 때는 조례를 보고 조례 보면 0.4거든요. 그럼 120 되는 거고 조례를 이제 보고 푸는 거고 오피스텔 85 이하다. 그럼 0.5죠. 0.5. 이렇게 하면 이제 150 되는 거고 상가나 토지다. 그럼 0.9, 270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다음 이제 교환일 때는 물건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둘 중에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제가 있을 거예요. 예제 2번이 있을 텐데, 자 매매가가 2억 1000이다. 2억 1000짜리 아파트 1억 9천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이거를 교환 계약을 중개하였으며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 양쪽이 합쳐서 얼마냐 이거야. 그럼 둘 중에 뭘로 계산하라고? 2억 1000. 2억 1000을 계산하고요. 이거는 이제 두개다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아까 앞에서 조례를 보고 찾으셔야 되는 거죠. 조례를 보고 찾으면 2억 1000일 때 얼마죠? 저는 알고 있어요. 0.4예요. 0.4.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쪽에 84만 원 나오죠. 양타 쳤으니까 168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 이거야.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하라. 금액이 큰 걸로 하라. 그게 이제 그 교환입니다. 교환. 자, 임대차가 이제 중요한데요. 임대차는 거래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보증금의 차임이 있을 때. 차임 없으면 보증금만 가지면 되는 거고요. 일단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하라. 월 차임에 일단 100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더해요. 더했는데 이렇게 산출했더니 5천만 원 미만이면 이게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고 5천 이상이면 그대로 멈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를 볼게요. 1000에 30이다. 1000에 30이면 일단 여기에 100을 먼저 곱하라고.
그럼 4,000,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5,000이죠. 아, 4,000이죠, 4,000. 4,000이면 5,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이렇게. 5,000만 원 미만일 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얼마 곱하라? 곱하기 70을 다시 하라. 그러면 2,100, 이걸 더하면 아, 3,100이구나. 이렇게 이제, 거래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5,000 미만일 땐 다시 계산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3,100이 거래 금액인 것이고, 이게 주택이에요. 그럼 0.5 이렇게 해서 이제 15만 5천 원될 거고, 오피스텔 85 이하야, 그러면 5, 4, 0.4 이렇게 하는 거고, 상가나 토지 0.9 이렇게 이제 곱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0에 40. 1,000에 40 어떻게 되느냐? 1,000에 40은 일단 100을 곱해서 더하라. 그럼 얼마예요? 딱5,000 나오죠. 딱5,000 나올 땐5,000 이상인 거잖아요. 5,000 이상일 때는 그냥 이대로 멈추세요. 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럼 5,000이 그냥 거래금액인 거예요. 거래금액인 것이고, 5,000에다가 주택일 때 조리를 보고, 5,000 이상 1억 미만은 0.4니까 20 되고,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은 5,4. 5,4니까 0.4, 20. 이거 외워서 푸는 거고, 상가도 0.9를 외워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고,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자금이 2,000에 20을 한번 해볼까요? 2,020. 일단 여기다 100을 곱하라고요. 더하면 4,000이잖아요. 4,000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곱하기 70 하면 1,400, 이거 더하면 3,400.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5,000 미만일 때는 이거랑 똑같아요. 5, 4, 9. 똑같아요. 똑같이 갑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1,500에 30. 1,500에 30이면, 자, 100을 곱해 더하면 얼마 나와요? 하면 4,500. 아, 그럼 5,000 미만이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곱하기 70. 이렇게 하면 2,100 더하면 3,600. 이것도 역시 똑같이 0.5 주택, 오피스텔 0.4, 나머지 0.9.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1,000에 70짜리 보이는데, 1,000에 70. 1,000에 70이면은 100을 곱해 더하면 얼마예요? 그냥 8,000. 8,000은 그냥 끝난 거죠. 8,000. 주택일 때 0.4. 근데 주의할 점 여기가 한도액이 30이라고요. 8,432가 아니라 30만원 이렇게 답하시고, 오피스텔은 5,4니까 4, 0.4, 그냥 32가 답인 거고, 나머지는 0.9니까 7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임대차가 그나마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우리 분양권, 우리 금지인 파트 배웠잖아요. 분양권은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일 때,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가지고 한다. 이건 계약금,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피를 포함한 금액, 이걸 거래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상가 권리금은 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되고 별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더라.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1번 한번 풀어보시고 2번 아까 풀었고. 자, 분양권 매매 한번 계산 문제 해보죠. 총 분양가는 3억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갑은 분양 계약을 했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6천만 원낸 상태고 프리미엄 2천을 붙였다. 끝났네 뭐. 거래 금액 얼마? 8천. 8천.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이면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계산하니까 주택의 조리를 보고 찾는 건데 주택의 8천만 원의 매매. 8천 매매일 땐 0.5예요. 5천 이상 2억 미만 0.5로 돼 있어서 40만 원. 갑으로부터 얼마냐, 한쪽이 얼마냐, 정확히 읽으셔야 돼. 한쪽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답은 40만 원이 답이다. 자, 이번엔 여기는, 갑 소유 전용 면적 89제곱미터짜리 오피스텔이다. 근데 면적이 89잖아, 89. 89니까 2억에 매매했고, 그 다음에 이때 갑으로부터 얼마 받냐라고 물었잖아, 지금. 그러면 2억에 0.9로 가야죠, 9. 180인데, 만약에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다. 이때는 이제 85점 이하일 때는 곱하기 0.5로 하는 거죠. 0.5. 0.5를 곱하는 거죠. 그때는. 0.5를 곱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적용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현재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갑이 가지고 주택을 을과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도 동시에 하는 그런 계약.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갑은 이 집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이 집을 다시 임차하였으며, 을은 이 집을 샀는데, 갑에게 다시 임대를 내주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럴 경우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이죠. 또, 동일 당사자간에 이루어졌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동일 당사자간에 이루어졌고,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 거래가 역시 동일 기여죠. 동일, 동일, 동일. 세번 나왔어요. 이럴 경우는 매매만 거래 금액을 적용해서 받고 임대차는 보수를 못 받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꼭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때만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밑에 예제 있죠. 갑과 을은 얼마에? 2억에 매매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을이 매수한 주택을 갑이 2020으로 또 임차는 계약도 중개했을 때 갑으로부터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제만 길지 별거 아니고 주택으로 뭐만 계산해서, 매매만 계산해서, 한쪽에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뿐이에요. 임대차는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80이다. 2억 0.4.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자, 밑에 그러면 예제 6번은 뭐냐면,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갑의 주택을 을이 샀어요. 을이 샀는데, 을이 이걸 병한테 임대를 내는 경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는 현재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는 을은 두개다 보수를 내야 돼. 두개다 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갑과 을 간에 2억에 매매했잖아, 지금. 2억에 매매했고, 을이 임차인 병한테 2020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얼마냐 이거잖아. 을은 두개다 내야 되는 거죠. 갑은 매매 내고, 병은 임대차 내고, 을은 두개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매매는 중개보수 80 나왔고요. 2020일 때는 아까 70으로 하는 상황이죠. 3400 0.5 곱하면 17만 원. 여기서 이제 97을 답으로 하신다. 이 상황을 다두개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예요. 이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임차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전부를 주택 외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딱 면주택이 2분의 1일 때는 주택으로 해야 되죠.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 주택이 2분의 1 미만이라는 건 주택 외가 더 넓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도 잘 나오고요. 3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럴 경우는 사무소가 있는 경기도 조례로 중개보수를 받느냐, 아니면 아파트가 있는 서울시에 있는 조례로 중개보수를 받느냐. 우리 중개보수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시도조례. 첫 느낌은요, 물건이 있는 시도조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로 받아요. 그래서 쉽게 이런 방법은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들이 이걸 외우면 쉽게 돼요. 전국에 어떤 물건을 중개하도 무조건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들을 받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이게 중개보수고요. 실비도 아까 표현이 주택의 중개보수 같아요. 실비도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실비도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는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실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소요되는 비용. 이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 같은 걸 하다가 들었던 비용. 또두 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때 받게 되는 보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중개보수 실비를 별도라서 중개보수의 실비를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핵심은 이 뭐냐면,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가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보죠. 자, A 상가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누룽지 백숙집이에요. A 가게를 이제 B한테 파는 거예요. 이 건물주면서 건물 가게 주인이에요. 이걸 파는데, 지금 개공이 의뢰 받았는데, 뭐, 가게가 좀 시골에 있어요. 왔다 갔다, 뭐, 교통비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B가 관심에서 찾아왔잖아. 찾아서 얘랑 같이 이제 여기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3만 원 들었어, 3만 원.
얼마나 들었어? 이걸 이제 매도인한테 달라고 하냐고, 아니면 매수인한테 달라고 하냐 이거야. 누구한테 달라고 하냐고요? 얘한테 달라고 하면 되게? 자, 지금 출발한다. 갔다 올 텐데, 갔다 와서 너 가게 안 사면 너한테 기름값 3만 원 내야 돼. 그러면 주겠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 매도인한테 맞는다. 왜냐면, 내가 당신 가게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 권리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들었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 실비, 이건 조례니까 시험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권리관계 실비는 대표적으로 공부, 발급, 수수료, 교통비 같은 거, 또 공부, 발급, 열람, 대행비도 건당 1,000원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등기부 대장 500원씩 1,000원, 두통 2,000원, 기름값 3만 원, 33,000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가게를 팔 사람한테 달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권리관계 실비는 영수증 품고에서 매도 임대 팔아주세요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고, 팔아주세요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약금 등의 반환 체면 보장 소에 대한 실비, 이거는 우리 에스크로는 매수 임차를 더 위한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청구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 실비는 종류 두 가지인데 청구 상대에 바르니까 문제에 딱 좋잖아요. 딱 좋잖아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자, 뭐, 이 정도 하면 우리 충분히 한두 번째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